박정희가 재벌들과 손을 잡게 된 사연. 이병철의 일본 도피. 1961년 5월 17일, 쿠데타가 일어난 다음 날, 주요 기업인들 17명이 체포되었다. 이자들은 부정축제자들이니 모두 총살해야 됩니다. 이렇게 단단히 겁을 주자 10명의 기업인들은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각서를 썼다. 그렇다면 당시 대표적인 기업가 이병철은 어디에 있었을까? 바로 일본으로 도피해 있었다. 한국일보 외신부 기자의 증언이다. 5월 초의 일이었다. 칠판에 사장의 지시가 쓰여 있었다. 이병철 씨의 도의를 보도하지 말 것. 이렇게 말이다. 이 지시로 이병철이 일본에 갔다는 걸 알았지만 그때는 무심코 지나쳤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5.16 쿠데타가 터졌다. 그래서 이병철의 움직임이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 때문에 삼성은 이병철 대신 부사장이 구속돼 있고, 그로 인해 투옥된 기업인들 사이에서 볼멘 소리가 터져나왔다. 아니, 가장 큰 거목은 일본에 있고 왜 피라미 같은 우리들만 잡아들인 거임? 하지만 이병철도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5월 26일 귀국하고 다음날 박정희를 만났다. 박정희와 이병철의 회동. 박정희를 만난 이병철은 이렇게 말했다. 사회가 혼란한 것은 우리나라가 가난해서입니다. 가난을 없애려면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인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국가 재건에 이바지할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나를 비롯해서 13명의 대표 기업가를 부정축제로 잡아넣었는데, 그럼 13명만 부정축제라고 다른 사람들은 안 했습니까? 과거의 법규가 도무지 탈세를 안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을 열심히 해서 기업을 잘 키운 사람은 부정축제자가 되고, 기업을 망친 사람만 괜찮다면 너무 불공평합니다. 앞으로 국가 재건을 하려면 공장도 짓고 할 텐데, 그때 역량 있는 기업인들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작년에 우리 삼성이 낸 세금이 국가 전체 세금의 3%쯤 됩니다. 바꿔서 말하면 이런 삼성 같은 회사가 30개만 있으면 국가는 세금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병철은 한참을 강변했고, 모든 설명이 끝난 뒤 박정희가 입을 열었다. 이사장의 말을 들으니 내참 속이 시원합니다. 학자들한테 경제재건 방안을 내라고 하면 하루종일 회의만 하니 결론이 안 나와요. 그럼 부정축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풀어주고 대신 그 사람들이 낸 벌금으로 국가를 위한 사업을 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나중에 회사의 주식을 정부가 갖게 되면 더 큰 이익이 될 겁니다. 좋은 생각이지만 그럼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그걸 납득시키는 것이 정치 아닙니까? 이후 이병철은 연금에서 풀렸고 다른 기업인들도 모두 풀려났다. 하지만 이석재는 못내 화가 났는지 회의실에서 기업인들을 모아놓고, 차고 있는 권총을 책상 위에 꽝 소리가 날 정도로 내려놓고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여러분들의 석방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도 박 부장께서 내놓으라고 하니 내놓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또다시 원조 물자, 국가 예산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그땐 내가 다 쏴 죽일 겁니다. 하지만 이석재는 너무 순진했다. 앞으로 기업인들에게 그런 장난을 치도록 요구하는 게 바로 박정희와 김종필이 될 테니 말이다. 때문에 이병철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벌써 다 얘기 끝났는데 저 양반은 왜 오버하고 그러는 거야? 재벌들은 오히려 날개를 달다.
감옥에서 풀려난 13명의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61년 7월 한국경제인협회가 설립된다. 68년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으로 이름을 바꿔달게 된다는. 원래는 군사정권의 경제정책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벌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이기도 했다. 이때 초대회장은 박정희의 지명으로 이병철이 맡게 된다. 이곳에서 했던 일은 우선은 군사정권이 부과한 벌금에 대한 협상이었다. 현찰로 납부하는 대신에 그 돈으로 공장을 짓게 하고 정부가 주식으로 받아가는 게 경제 전체적으로 훨씬 이득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리하여 군사정권의 부정축제 처벌은 부정축제 이용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 이후로 어떻게 되었을까? 기업이 잘 돼야 정치자금도 많아지고 정치자금이 많아져야 군사정권도 견고해질 수 있었다. 중정 하나 굴리는데도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때문에 굳이 국가가 기업의 발목을 잡을 필요는 없었다. 주식으로 주지 않아도 됨. 벌금? 그것도 까짓 것 그냥 없는 셈 칩시다. 헐, 정말요? 공장도 그냥 기업이 가지셈. 헐, 감사. 대신 군사정권은 다른 방법으로 더 큰 자금을 뜯어가겠다는 심산이었으니 이에 대해 이병철의 아들 이맹인은 이렇게 증언한다. 부정부패를 척결한다는 혁명정부는 본인들이 훨씬 심한 부정을 일삼기 시작했다. 이들은 과다한 정치자금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심한 것이 각종 사업의 인허가 비용이었다. 어떤 사업을 하거나 공장을 새로 건설하려면 그때마다 엄청난 정치자금을 바쳐야만 했다. 하지만 그런 정권과 결탁한 기업도 온갖 금융 세제 혜택으로 커다란 폭리를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재벌과 군사정권의 관계는 철저히 공생관계였고 이를 통해 정경유착은 더욱더 심화되어 간다.